인적이 드문 한밤중 한 남성이 양손에 든 물건을 소방서 앞에 내려놓습니다. 또 한 차례 물건을 옮기더니 서둘러 차를 타고 사라집니다. 다음날 아침 발견된 건 10리터짜리 요소수 3통. 요소수 품귀 현상에 소방 차량이 출동하지 못할까봐 조용히 요소수를 두고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. 요새 워낙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소방차가 혹시 출동을 못할까봐 걱정하지 않으셨나 감사 인사도 드리고 싶었는데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. 뜻깊은 기분은 하루 먼저 전주에서 시작됐습니다. 한 여성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해달라며 소방서에 요소수 30리터를 맡기고 사라졌습니다. 소방차가 출동 못하는 일 발생하면 안 되지 않냐고 성함이랑 물어보니까 한사코 됐다고 하시면서 그냥. 소방당국이 운영하는 소방차와 구급차의 80% 이상은 요소수가 필요합니다. 넉 달 분이 남았다지만 공급 상황이 언제 나아질지 모릅니다. 요소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지만 소방서에 요소수를 무료로 나누어 주겠다는 주유소도 등장했습니다. 15,000원, 12,000원에 사가놓고서 9만원, 10만원까지 올라가는 것들이 힘든 게 구한 만큼 좋은 곳에 쓰자라는 취지로. 품귀 현상 속에 폭리를 취하고 사기 행위까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런 기부의 의미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. 정말 감사드리고 싶고 언제든지 들리셔서 들으시면 제가 따뜻한 차라도 한잔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.